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옥한 골짜기로 둘러싸인 교만한 사마리아 성이여, 네가 망하게 되었구나. 네 백성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으니 네 영광도 꽃처럼 시들어가고 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칠 강한 군대를 보내실 것이니 그들이 광풍과 폭우와 무서운 홍우처럼 그 땅에 밀어닥칠 것이다. 그 술 취한 자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교만의 면류관이 땅에 짓밟힐 것이니 제일 처음 익은 무화과를 잽싸게 따서 먹듯이 그들의 시들어가는 영광도 갑자기 사라질 것이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살아남은 자기 백성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되실 날이 오실 것이다. 올 것이다. 그가 재판관들에게는 재판에 대한 올바른 정신을 주시며 정문에서 적을 물리치는 자들에게는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예루살렘도 술독에 빠졌구나.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까지도 흥청망청 술을 퍼마시고 정신없이 비틀거리며 어리석은 과오와 실수를 범하고 있다. 그들이 앉은 상에는 온통 토한 것으로 범벅이 되어 깨끗한 곳이 한 군데도 없구나. 그들은 나에 대해서 불평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사람이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는가? 우리가 이제 막 젖된 아이인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가르치는가? 그는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것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 계속 같은 말을 하나하나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을 짓거려대는 외국 사람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안식과 위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시 그들에게 아주 간단하고 쉬운 말로 하나하나 되풀이해서 가르치실 것이나 그들은 간단하고 단순한 말씀에도 걸려 넘어지고 부러지고 덫에 걸려 사로잡힐 것이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자랑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죽음과 계약을 맺고 무덤과 조약을 맺었다. 우리에게는 거짓과 허위라는 은신처가 있으니 아무리 재앙이 밀어닥쳐도 그것이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서 28장은 에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술에 취한 모습에 비유합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비옥한 골짜기로 둘러싸여 교만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쉽게 말하면 가진 건 다 가졌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다 보면 술 취한 사람처럼 정신없이 교만해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비슷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인정을 받으면 이제 좀 괜찮다. 그 과정 중에 우리도 모르게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교만해지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새로운 날이 밝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삶이 평안하더라도 혹은 불안하더라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대충 듣는 거 말고요, 필요한 거 골라 듣는 거 말고요, 온전히 듣는 거 말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셨는데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어떻게 사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따르는 삶, 그 삶을 오늘도 어떻게든 살아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비옥한 땅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술에 취한 것 같이 교만했던 사마리아 또 예루살렘 이야기를 저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안정적이고 조금이라도 가졌다면, 그런 삶을 갈망하고 또 가진다면 그거 안에서도 우리는 교만해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사라지고 또 들려지고 또 누려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